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6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장애인들 지하철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아직도 많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장애영 의원하고 일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이거 제대로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걸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타인들의 권리를 말하자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지의 입장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장애 의원이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관해서 경찰청과 교통공사 압박한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을, 비판을 하면서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는 이러한 주장, 이건 과잉된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차기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공감 능력이 제로다, 독선이 우려된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곧장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역교통수단의 저상버스,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걸 대선 공약에 반영해서 59초짜리 쇼츠 공약까지 찍었다. 그리고요, 이 장애인 대표, 이 박경석 대표와 만나서 이동권에 관심이 많고 계속해서 이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또 밝혔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계속해서 서울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는다면 내가 현장으로 가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요, 저도 이거 보니까 놀랐어요. 무려 93.0%고 올해 계획대로 추진되면 94.9%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영 의원이 또 다시 반박을 합니다. 시위 현장에 꼭 와라, 대신에 지하철 타고 오고 엘리베이터,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꼭 이용해라,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무슨 투쟁을 해서 만든 건지도 찾아보고 오길 바란다. 그래서요, 상당히 설전이 오갔다는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미국 같은 데가 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 편의시설들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숄츠까지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챙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면, 보완하는데, 시설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뚱땅 이렇게 딱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필요한 시간만큼은 이 관련 단체에서도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존립 기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이런 시위 행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를 맞받아치는 거니, 이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도. 괜히 이것을 긁어부수 만들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조국이 최근에 말이죠, 가불공화국이라는 책을, 가불 선진국, 이런 책자를 지난 17일부터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한 일주일 만에 3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한번 인쇄할 때만 부씩 찍는데 6세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인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시 조롱한 물이에요. 이책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요, 서문에다가 윤석열,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죠, 비판하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어요. K 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불 선진국이 얘기하는 사회권 강화, 이거는 무방하게 됐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안착한 자유권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암울한 절망만 남는다. 그래서요, 전진기어를 놓고 달리는 대한민국이 난폭후직하게 됐다. 그런데요, 전진기어를 놓고 달렸습니까? 좋아요. 그럼 전진기어 놓고 달린 게 문재인 정권이면 제대로 된 길을 가야죠. 국민이 만들어준 길을 가야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지금 차가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조로 남불식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태극기 수준, 태극기 부대 수준의 사고를 한다. 이런 직설적 표현을 써가면서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결국은 조국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추미애 장관한테 징계를 받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출마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말이죠. 이 조국은 법무검찰 개혁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다 부서져버린 뗏목에 비유했어요. 이거 말도 그럴듯하지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뗏목을 고치는 일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극소수의 동지, 벗 친구들의 일이고,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계속 보내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견디고 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극소수의 동지라 있잖아요. 이게 본인도 알아.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극소수의 동지, 그 많은 국민, 조국의 조로남불을 비판하는 그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비판에 반성할 줄 알아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당한 거를 갖다가 하나의 불법적 처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뻔뻔스러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아직도 조국이 말이죠. 정권 교체의 첫 단추를 올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이러한 조국 본인의 죄과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이 없는 점. 이걸 보면요. 야, 이런 사람을 아직도 민주당에 끼고 도는 거. 참, 민주당이나, 끼고 도는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고 정당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윤석열 인수위에서요, 홍남순 인권변호사는 유명하죠? 5.18때 맨몸으로 탱크를 막은 사람이죠? 자,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이 홍기훈인데요. 전 국회의원이에요. 이 홍기훈, 이분은 국회의원을 뭐, 두번 했죠? 전남 화순 출신이고 13대, 14대 두번 했고, 국민통합추진회의 기획조정실장, 민평당 고문을 지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이 선대본부에서는 특별 고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말이죠.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이 아들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본부에서도 특별 고문이었고,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특별 고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은, 이홍 변호사의, 그러니까 이 홍남순 전에 이 변호사에 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잖아요. 자유와 인권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줬다. 그러면서 홍남순 변호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존경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는데, 오늘 임명하면서 인수위 측은요, 오랜 정치 생활 동안 지역과 진영을 구분짓지 않고 국민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이다. 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홍남순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작년 11월에 화순군에 있는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찾아서 유족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에 열린 추모식에서도요, 추모사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몸바쳤던 홍남순 변호사님을 가슴 깊이 추모한다. 모든 법조인의 사표로서 자유와 인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을 갖다가 이제 특별고문으로 인수위에서까지 다시 위촉하게 된 것은 자유와 인권, 이거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조국, 그 다음에 홍남순에 이어서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 홍기훈, 특별고문 위촉. 이번 시간의 핵심은요, 바로 이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를 고발하려고요, 무려 고발장을 제기했는데, 제출했는데,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고발장이요, 검찰,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 이세 기관을 떠돌아다니면서 무려 여섯 군데나 갔어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야말로 수사의 최고 아니에요? 이 최고 정도 되는 검사가,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도 아예 수리도 안 해. 예, 아예 수리도 안 해. 근데요, 이 법에 보면요, 고발장을 제출하면 일단 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수리도 안 했어요. 어디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반려한 것으로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맨 먼저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수리를 안 하니까 결국 작년 이제 9월을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결국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요. 왜냐면은 동부지검에서 이거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예, 자기네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수처로 가져가라.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니까 공수처는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이 접수한 공수처는 자기네가 수사 안 하고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대검으로 이제 공수처에서요 접수하니까 이걸 대검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내. 그래 동부지검에서는 또 다시 이거를 경찰청으로 보내.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서울 경찰청으로 보내. 그래서 무려 6군데나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한 고발장이 6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발 내용이냐? 이게 말이죠.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 고발사주 의혹과 맞물려 가지고 이 추미애가 말이죠. 자기 SNS 선상에다가 이 징계 윤석열 총장 당시 징계했잖아요. 이 징계 자료에 나와 있는 개인 정보를 노출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한 사건이 결국은 6군데나 돌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고발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권을 우리가 신뢰할, 이런 정권의 이 사법 시스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 공수처하고, 본래는요, 검찰과 경찰만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느닷없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 수사 권한이 검찰은 6가지만 할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로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수사기관들끼리 핑퐁을 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수사기관 간의 핑퐁 경쟁인 거예요. 자, 이러니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이게 제대로 직보호가 되겠느냐? 천만에 몫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태가 바로 이 한동훈 검사장 사례에서 우리가 참 명확관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할지 안 할지, 지금까지는요. 고발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개 기관. 그러니까 작년 9월이니까요. 지금 이게 3월이니까 반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이 단순한 사건 하나가. 그리고 추미애 사건. 지금 한 20여 가지가 될 거예요. 고발 사건. 이거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오수가 사법비 수사지휘권, 그 다음에 예산 독립권, 이런 것만 챙길 게 아니라 추미애 사건도 다시 한번 챙겨봐라.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인 무능.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강경화 장관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장관, 최장수 외교장관.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강경화 전 장관이 말이죠. ILO 사무총장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자, 이 출마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사무총장에 출마했는데요. 그래갖고 우리 외교부, 고용부,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럼 누가 됐느냐? 질베르 웅보라고 하는 결국은 토고 출신의 국제농업개발기구 총재가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ILO 사무총장이 나온 것이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 강경화 끼고 돌다가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출마를 했으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ILO 사무총장도 이번에 이제 강경화 졌고요. 지난번에는 WTO 사무총장에 대한민국 통상산업본부장이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국제기구 사무총장에 두번 연거푸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이 외교 능력이 얼마나 부재한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이제 정권이 들었으면요.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가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 훌륭한 인물, 그 다음에는 철저한 선거 전략,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입후보,
정책을 구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